Thank you for inviting me 예, to 감사합니다.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conference on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free and fair elections. This conference is being held in response to serious concerns about electoral fra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election. These concerns mirror what we have seen in the United States, the fragile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used to manipulation, 있고, 또 권위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주류 언론과 진보 정치인 및 전문가들이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의를 가지고 신뢰를 하며 지켜나갈 때 살아남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부작에 취약합니다.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조작에 용이하며 속이기 쉽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강압과 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국가보다 개인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한다면 그들은 너무 쉽게 선거를 조작하고 여러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적대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의 개방성과 자유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의도를 실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조작을 한다면 이에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훼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또 큐바도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개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첩보 활동, 선전, SNS 등 엄청난 자원을 활용해서 민주주의 선거에 개입하고 때로는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을 선거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전선에서 현재의 세계 질서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훼손하려는 은밀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의 선거 개입 의혹은 2016년부터 미국을 괴롭혀왔습니다. 러시아가 2016년 중반쯤에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소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의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의혹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믿습니다. 주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 개입이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의견에 동조하는데요. 하지만 새로 나타나는 증거들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원 정보위원회가 발견한 또 다른 유력한 증거도 있는데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공조 의혹을 빌미로 트럼프 선거운동에 대항해서 미국 정보국 FBI 법무부를 이용했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수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선거운동과 트럼프 행정부를 조사하기 위한 이 정부 기관들의 남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된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측총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러시아, 중국, 그리고 어쩌면 다른 국가들이 2016년 미국 대선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일임을 미국 정보 분석가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자적 방법, 즉 인터넷과 SNS를 통해
통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새로운 역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세력은 이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고 SNS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그리고 익명으로 민주국가의 선거를 조작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기술의 조작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심각한 새로운 위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글을 통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주장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를 방해하려고 계획하는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이 속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와 미 고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국이 최근 주장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길 원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란은 조 바이든의 승리를 원하고 러시아는 트럼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브리핑에서 중국과 이란은 바이든에 대한 선호도를 표명했을 뿐이며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 큰 계획은 없고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의 재당선을 위한 적극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선임 CIA 정보 분석관으로서 이런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적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를 절실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이제 2020년 4월 한국의 총선 개입 의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아마도 조 바이든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캠페인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좌파가 점점 더 민주적 원칙보다는 권력 추구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미국에는 더 이상 충직한 야당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선거가 나타날 때마다 그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면 일관되게 눈을 감아줍니다. 이는 우편투표와 함께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2020년 미국 대선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가 중국의 민주주의에 가입 간섭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훼손하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약화시키며 한국을 하나의 의존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과 긴장 완화를 이루려는 열망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손상시키고 국가체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을 통한 선전, 첩보작전, 그리고 한국 국민과의 공모 등에서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데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은 것은 확실합니다. 2020년 4월 선거 조작 의혹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번 선거의 비정상적인 점들은 우연의 일치나 사소한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당수의 선거 문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세에 의해 조정된 선거 운동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선거의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비리 그리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사를 원하지 않으며 또 아마도 수사에 착수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생각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좌파는 좌파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조사하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좌파도 한국 좌파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고 이를 경고하는 사람들을 전쟁 도발자, 음모론자 등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행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 정부와 언론을 대신해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정 행위와 조작하기 위한 개혁 캠페인의 일부였음을 확실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정부와 언론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